망고의 사이즈를 잴 거예요. 줄자를 제가 준비했어요. 선화님이라고 구독자분 중에 선화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선화님이 망고의 사이즈 재는 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오늘 실방 때 한번 망고의 실제 사이즈를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하셨죠? 망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짠짠짠짠 짠짠짠짠 발로 잡았어.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 어? 망고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발로 잡았어 목까지 가게. 내 사이즈 재지 말라고요. 소중하니까.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자 그러면 일단은 진유 양님께서 말씀하신 허리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여러분 아이고 화면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이구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나오니까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려서 한번 올라와봐. 아빠 손! 손! 아이 잘한다. 여기도 손! 손! 아이 잘한다. 한번 올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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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와봐. 좀 재자 좀. 망고야 아, 이게 원래 방송을 하면서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원래 그냥 방송 끄고 제가 막 이렇게 망고 이렇게 데리고 안고선 잴 수 있는데 방송으로 할 때 되게 힘드네요. 제가 한번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망고 일로 와봐.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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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그래? 아이, 무서워. 제발, 제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정신없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미안해. 아파. 아파. 물지도 못하면서 뭐 좀 어떡하려고. 여러분 망고 사이즈를 오늘 잴 수 있을까요? 망고 너 제가 이렇게 기대서 이제 이렇게 만져도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잡는 순간 또 기겁을 할 거예요. 잡아볼게요. 오 성공. 자 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 0이에요 지금. 0으로 맞춰놓고. 아니, 제가 지금 손이 하나여서. 자, 제 다리에다 일단 좀 옮겨놓고. 맞나, 이거? 아니야, 망고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한테 기대. 약간 42 엉덩 여기까지. 앉아. 옳지 똥강아지. 옳지. 아닌데? 43. 43. 또 어디? 다리? 다리 길이 재볼게요. 야, 망고야. 양장점에 왔으면. 아, 망고 귀.
자, 망고야 여기 이걸로 넣어. 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아, 제발. 일로 오세요. 여기. 옳지. 앉아. 옳지. 아니야. 망고 일로 와. 앉아. 일로 와. 야, 아빠 뭐 해, 너? 아빠 뭐 해? 안 하잖아. 왜 그래, 아빠한테. 아빠가 뭐, 너 어떻게 해쳐? 아니잖아. 이거 봐. 아빠 이렇게 이뻐해 주는데. 아이고, 이뻐. 우리 망고. 아이고, 이뻐. 제가 귀 한번 재볼게요. 귀 길이 9cm. 다리 한번 재볼게요. 다리. 아니야, 나 몰라. 몰라. 아니야, 일로 와. 왜? 아, 일로 와. 어? 아, 이뻐. 망고 일로 오세요. 오세요. 아, 이뻐. 아, 괜찮아. 아, 여기 와. 왜 그래, 아가씨. 야, 코는, 망고야, 코는 상관없지 않냐? 코는 쑥스러운 게 아니잖아. 그지? 코도 한번 재보자. 이봐. 쪼롱. 이거 한번 재보자, 망고야. 자, 앞다리도 한번 재볼까요? 앞다리는 15cm! 후! 야, 너 은근히 다리 길다? 망고 15cm예요, 여러분. 짧다고 놀리지 마세요. 허리 길이 43cm, 귀 길이 9cm, 코 길이 6cm, 앞다리 15cm. 아, 망고 너무 조깅이 감사합니다. 선머리. 또 어디가 궁금? 아까 엉덩이 말했나? 엉덩이? 엉덩이는 안 내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힙 재는 거 싫어, 망고야? 어? 어떻게 생각해? 야, 너. 힙, 너 좀 자신 있잖아, 망고야. 너 좀 자신 있잖아, 망고야. 힙. 여기서부터 한번 끝까지 재볼게요. 짠. 아, 싫어. 알았어. 앉아. 안 할게. 아, 힘들다. 망고야, 아빠도 힘들다. 야,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부터 쭉. 아니야, 알았어. 깔끔하게 여기서 한번 해고, 엉덩이 한번 재고 끝내자. 어? 싫으니? 싫어. 자, 여러분, 오늘 고생했던 월요일이에요.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도 조금 더 힘내시면 수요일, 목요일 금방 오겠죠? 잘 가시라망. 알았어.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